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른 신들과 그 잡신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신다.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시다. 생명 못 주면 창조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봐야 그냥 흙덩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만드나 마나 창조의 그 결과는 생명이야.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정말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창조주시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 그분의 사랑은 생명이다. 이래서 다른 신들은 그런 거 흉내도 낼 수 없다. 그래서 참으로 그 잡신들, 우상신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다. 그렇죠.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너무 사랑하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주시는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섬기는 하나님이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사랑보다는 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천벌 받을 놈이라는 말을 그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그런 놈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는 개념이 박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 대신해서 죽었을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벌을 누가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죽을 죽음, 내가 나의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안 죽죠. 그렇죠? 그 안 죽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은 그 목적이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영생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본래 흙에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것은 본래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흙으로 된 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옳지 않다. 왜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게 됐을까? 죄를 지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런 사랑은 죄를 어떻게 한다? 조장하고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속아요. 자, 우리가 일부 세미나 동안에 같은 사실이야. 이 물이 반 잔이 있어. 이 물이 반 잔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볼 수도 있고, 이야, 물이 아직도 반 잔이나 남아 있어. 이야, 정말 잘 됐네. 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반 잔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마치 죄를 어떻게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왜? 죄 지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다. 그래서 사단은 사랑은 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사랑하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다 벌 줘서 죽여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 말이 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 국가, 모든 시스템이 다 조건적 시스템으로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 방식도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딱 굳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조건적 사고 방식을 깨고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누구로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받아들였어. 사도 바울. 우리도 받아들였어. 인간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의 뇌파를 잘 조절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댕겼지만, 철저히 조건적으로 교회를 댕기고 있었어. 철저히. 그런데 뉴스타트에 와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근데 뉴스타트에 온 이유가 뭐예요? 암에 걸려서 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절박할 때입니다. 절박할 때. 저도 철저히 무신론자이다가 절박해져서 받아들인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이제는 내가 다시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때, 와,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너무 어떻게 필요해질 때. 그래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이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야 될 죽음을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가면 그 천국에 갔을 때 너희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다? 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실제로 실천하신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
즉,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속삭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사고방식이 철저히 변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에는 그러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대하는 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존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가라는 이제 주제인데, 자, 무조건적 사랑, 사랑, 이것이 곧 무엇인데? 생명이야. 예. 네. 이것이 곧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진리야. 이 진리를 반대하고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조건적 사랑이 옳습니다. 할 때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왜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떠난다고 이 자식아? 너는 죽어. 이래서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사단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이 사단은 무엇을 거부한 겁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거부한 것이다. 생명을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사망이야.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돼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죽어버리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 조건적 사랑이 사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떠난다. 즉 생명을 거부하니까 그 결과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이미 사단은 사망을 선택했으나 그것은 그 그 사단을 아직도 소멸시키지 않고 계신다 일 뿐이지 사단은 사단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이상구도 생명을 거부했기 하고 사단 쪽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이 이상구를 죽여버린 게 아니다. 왜? 언젠가는 이상구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결과였다. 그래서 결국 이상구도 어떤 그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고 유전자가 막 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포증 제가 걸린 것은 암 공포증이었어요. 암 걸리면 이렇게 화롭게 이렇게 벤츠가 두 대씩이나 되고 이렇게 캠핑카가 저 산에는 별장, 우리 집은 해변에 바다가 보이고 모든 사람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만큼 살았어 제가. 그러니까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덜커덕 악령이 저를 지배하던 악령이 뭐라 그랬게? 너 암 걸리면 어떡할래? 그때부터 맞아. 암 걸리면 이거 다 허사 아니야. 그러니까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그건 그러고 벌써 암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잠도 못 자겠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아주 절박해졌어.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궁극적인 벌은 뭐예요? 그 이상 없는, 더 없는 벌은 무슨 벌이에요? 어떤 거예요? 죽음입니다. 사형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사형수야. 사형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형을 면했다는 겁니다. 왜 면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사형을 십자가에서 대신 사당해 주셨으니까. 크, 이거 고맙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선택하면 왜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 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는다. 라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야. 벌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돈도 잘 벌리고, 이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건적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에요. 섬기도록 만들고 싶은. 나를 잘 섬기라고. 안 섬기면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인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인가를 내가 검증을 해보려면,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이상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 그래도 계속 사랑하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대가로 받는 궁극적인 형벌은 죽음이야. 죽음인데, 십자가를 보면 그 죽음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 사형당해 주셨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은 사형인데, 제일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 중에서도 어떻게? 최악의 사형입니다. 여러분, 교수형은 뭐, 순간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총살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형은, 고통스러운 사형. 그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부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것을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가족이 있었는데, 그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누이 동생과 누나 되는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들었으니까 깨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다.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들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복도 많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은 왜 그 자체가 죽음이냐 하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비교할 때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내 말 들으면 잘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되고, 내 말 잘 듣고, 내 시킨 대로 해야만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러면 맨날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천벌. 내가 말 안 들으면 천벌 받지.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변질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은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많이 주고, 별로 안 섬기는 놈은 복을 적당히 주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뭐요? 벌만 주고. 이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스트레스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유전자 꺼지는 거야.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 유전자를 하나님 때문에 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결과가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더 깊이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수록 와, 이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갈수록 야 생기를 계속 받게 되니까 어떻게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죠. 그러니까 텔로메아가 어떻게? 계속 새로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단의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형벌. 그러니까 형벌은, 자, 이렇게 된다면 형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사망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든 형벌의 궁극적인 형벌은 뭐예요? 사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망 자체는 형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선택했다는 것은 형벌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벌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말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요한이 가장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라는 제자는 우리가 무엇의 사도라고 불러?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도 요한이 한 세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쓴 사도는 요한밖에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만큼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했고, 그러므로 요한이 동시에 사랑을 얘기했다면 뭐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이 가장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 1서도 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하여튼 생명. 무엇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쓴 세 가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이제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무슨 단어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 들었으면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네? 네? 뭐예요? 진리. 네. 그래서 이 요한이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한 세 단어는 사랑, 생명, 진리.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뭐가 진리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끝이야. 아시겠죠? 네.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석가모니를 참 존경합니다. 아시겠죠? 왜 존경하느냐? 진리를 찾으려고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그냥 그 왕자로서의 생애를 포기해버려. 그래가지고 진리가 뭐냐? 그 석가모니가 제일 알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그리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 위대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생로병사, 그 고통. 그래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해일까?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석가모니가 찾은, 그렇게 추구하려고 답을 얻기 위해서 힘든 그 수도 생활을. 그래서 석가모니는 궁성을 떠나서 당장 뭐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어야죠. 그렇죠. 동량해서 먹다가 밥을 좀 얻어서, 아, 오늘은 좀 밥을 많이 얻었구나. 오늘은 배불리 먹자.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깡패 거지들이 와가지고 두드려 패먹어. 다 뺏어가고. 그래서 쫄쫄 굶고. 그게 고 아닙니까? 왜 이게 있냐, 이 말이야. 왜? 고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오는 거지.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이 고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어. 여러분, 뉴 스타트가 그 답이에요. 그 뭐냐면, 그 생로병사, 그 고의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답을 찾았어. 예? 그 석가모니가 찾은 답이 뭐예요? 그 답이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자비라고 불러요. 자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으니 자비를 베푸소서. 결국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죠.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이제 모셨으니 이제는 자비를 베푸소서. 제사카모니는 참 위대하죠. 이 자비는 인간 사회에서의 자비다.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인간 사회의 자비로서는 고가 없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자비라 해야 된다? 대.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하면 거짓나예요. 즉 담배 없이는 난 못 살아. 그게 자아야. 그거는 거짓나예요. 그건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어떻게 하는 나예요? 나를 계속 죽이는 나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 참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를 발견해라. 그래서 자에서 진아 참나를 발견해. 참나는 어디로 가는 나야? 자, 거짓 나는 죽음으로 가면서 이게 나라고 말하는 완전히 거짓에 속아버린 나고, 진아는 어떻게? 이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돼라는 그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걸 받아들인 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아. 그래서 이 자아를 진아로 변화시키는 그분은 그것이 뭐냐면. 자아가 진화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러지. 해탈. 해탈. 그래서 거짓 나를 벗어나서, 야, 이제는 참 나를 찾았다. 왜 해탈이죠? 그래서, 그래서 해탈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 성불. 부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참, 이 불교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거는 굉장한 놀라운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아, 이제 성불 해탈해서 성불한 나는 진하고, 그런데 이 자아와 달리 석가모니 선생님은 대아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아, 그 위대한 인격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크다는, 석가는 하나님을 암시하는 말로 대를 썼고, 그게 이제 인도 그 산스크리트 말로는 마. 그래서 그래서 큰 위대한 마하라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 불교의 주기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예, 네, 반야심경. 반야심경. 그래서 반야라는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반야심경, 반야가 아니고 그 앞에 붙였습니다. 대반야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줄여서 그냥 반야심경. 그런데 반야심경은 길어요. 대반야라면 뭐예요? 진리 중에도 큰 진리. 그러니까 큰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밀다는 뭐냐면은, 자아로부터 진화로 가기 위하여 강을 건넌다는 말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저쪽 강변으로 건너가야 돼. 진화의 강변으로.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을 바라밀다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 어떻게 해주는 진리?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하는, 그래서 해탈하고 성불하게 하는. 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것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설명을 계속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령,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불경이 아주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8만 대장경이요. 쓰고 쓰고 해도 끝이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사형받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 대자 대비, 곧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결국 그 대자 대비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그 대자 대비.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 우주는 대자 대비 속에 있다. 그 대자 대비로 꽉 차 있는 그 공간을, 그것이 이 우주인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공이야. 그래서 이 불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다 공이야. 공. 공 속에 들어있는 게 뭐다? 대자대비다.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시여, 그 공이 우리의 현실로 현실에서 나타내는 양상은 무엇입니까? 석가 선생님이 대답하십니다. 대자대비의 실천에서 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자대비를 실행하면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은 무량광이요, 무량순이라. 무량광, 무량은 뭐예요? 양을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양. 그러니까 한없는 이 말이에요. 한없는 광, 광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요한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빛이야, 빛. 내가 세상에 빛이요. 그 무량광이요. 무량순이라.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목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대비는 빛이요. 뭐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 예,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불교가 지금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절을 천 번을 하면 뭐, 어떻고, 뭐,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될 거고. 이렇게 세속화되버린 게 다, 기독교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래서 세속화된 거를 보고 비판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처럼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찾다 보면 진리가 나오는 거야. 무엇이 생명이겠느냐.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세속화의 그 쓰레기에 묻혀가지고 숨겨져 있는 그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거는 필요한 사람, 답답한 사람이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절박한 사람. 그 찾는 길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잔소리도 괜찮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 진리를 품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석가모니 그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쭉 읽어보고, 아,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가지고 참 복도 많아. 근데,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다.
그런 것을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깨달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석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석가모니가 그 화로운 그 쾌락의 그 궁중 생활로부터 바깥으로 나올 이유가 없죠. 백성들을 굶어 죽든 말든 뭐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지. 그러나 참 특별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 그 석가라는 인간을 그런 사람을 그렇게 깨우치게 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사랑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 흉악한 악한 세상에 그래도 참 도덕심이란 것이 있고 양심이란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석가, 공자, 노자, 예수, 소크라테스가 없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난장판이지 뭐. 다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게 지금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뭐 때문에? 뭐 이제 인공지능 이래서 그 이런 분야, 생명, 사랑 이런 분야는 진리, 이런 분야는 인공지능이 건드릴 수 없는 분야예요. 여러분, 뉴스타트를 인공지능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예. 그러나, 현대의학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게 없게 대체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분야가 아니고 모든 기술적인 분야. 과학적, 기술적. 이건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이제 뭐를 해야 돼? 제가 아까 해결 성경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 네? 벌, 형벌. 그래서 그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렇죠? 사도 요한은 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는 오늘은 그거 이 시간에 그거 서론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본론 사도 요한이 벌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했느냐. 벌과 사랑의 관계. 그렇죠? 벌과 사랑.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벌이란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만 벌이 있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벌이 없어. 그 관계를 사도 요한은 기똥차게 정리를 탁 성경 한 절로 탁 끝내놨습니다. 그거는 그 본론은 오늘 저녁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형을 대신 받아주셔서 모든 사람은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그런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 놓고 어떻게만 해달라고? 믿어달라는 거죠. 믿어달라. 그래 놨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하나님은 해야 될 것을 다,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하셨어.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영생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질병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도 뭐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져야 돼. 아시겠죠? 그게 확실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벌써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 참으로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만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질병 이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참으로 우리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랑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의 뇌파를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놀라운 영적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적인 조건적인 그런 사고로는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생명을 그 생명수를 정말 들어마셔서 정말 온 세포들이 생명수로 촉촉해지고 그 생명의 빛으로 모든 유전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